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진영 찔려줍니다.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김진영 득점. 폭이 길고 또 팔이 길기 때문에 네. 이런 마무리가 가능한 거죠. 22대 29점 차. 자, 순식간에 따라왔어요. 고려대학교. 오픈 찬스 안영준 포물선 석점. 동점하고 역전의 찬스 공격권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김진영 선수가 벤치로 들어간 것이 약간 연대 입장 타격이네요. 네. 자, 공격에서 좀 더 영리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없어요. 왼쪽 김진영 들어가면 역전 석점 들어왔어요. 갑니다. 역전 석점. 자, 김진영 선수가 사실 1차전과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바로 또 기세를 올리네요. 2쿼터에만 7득점 올려주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자, 역전을 허용한 연세대학교. 지금은 좋았네요. 다시 리드를 찾아옵니다. 김경원 2점. 24대 23. 아,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접전이 됐네요. 최성원 점수 한 점 차입니다. 타고 들면서 짧게 내주고 골밑 박민우 볼 나왔습니다. 김낙현 번호 석점. 지금은 아웃 넘버 상황이 됐어요. 연습학기 기회 비하인드 패스. 자, 한승희 선수가 차올랐네요. 한승희 득점. 요구 멋있게 하죠. 자, 멋진 아웃 넘버 네. 상황을 잘 살려줬고요. 26대 23 석점 리드 연세대학교입니다. 최성원 지금 타이밍 밴드 슈팅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 수 있을까요?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반칙이 나옵니다. 김진영 반칙. 홍 선수가 참 대단한 거지. 네. 기가 좀 올라면 또 바로 기를 눌러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민우 선수가 빠지고 박정현 선수가 다시 골밑에 보강이 됩니다. 네, 박민우 선수도 뭐 득점 많지 않았지만 네. 인사이드에서 잘 분위기를 타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선수들이 또 챔피언 결정전에 많이 양 팀이 좀 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석점차 26대 23. 1학년 박지원 짧게 넣어줍니다. 김경원 베이스라인 포스터 이번엔 빼줬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골밑 반칙 나옵니다. 박준영 선수의 파울이 좀 많아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홍 선수가 다시 한번 골밑에 패스. 박준영 선수가 개인 반칙 3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박민우 선수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2쿼터에 개인 반칙 3개니까 파울 트러블이거든요. 네. 자, 이미영 감독이 지금 이 파울콜에 대해서 약간 좀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요. 많이 아쉬울 겁니다. 지금 게다가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박준영의 개인 반칙 3개. 자, 2쿼터에 파울 트러블에 걸린 박준영 선수 또 변수로 작용이 되겠는데요. 네. 김병원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합니다. 허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골밑 가장 확률 높은 쪽을 계속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를 또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이 득점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어시스트를 만들어주면서 네. 같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병원 선수도 오늘 구독점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2학년 선수고요. 198cm 김병원. 역전을 허용했다가 다시 한번 리드를 찾아온 연세대학교 28대 23 5점 리드를 가지고 옵니다.